와, 좀 과하게 먹었지 너도? 맛있어. 이게 진짜 찐맛집 아니야, 지영아? 맛있어. 이게 진짜 찐맛집이지. 잊지 못하겠다. 제주도 어촌 게식당. 가자. 헐, 바이크 켜져 있었네? 저러면 배터리 나가는데. 시동 전원. 키온이 돼 있었어. 배터리 방전 안 돼. 새 바이크야. 무지하게 크긴 크죠? 1800cc. 주영아, 집까지는 얼마나 걸려? 옆으로 나와줄래? 아니다, 내가 옆으로 갈게. 이쪽으로 갈게. 알았어, 알았어. 이쪽으로 가. 아니, 고마워. 나 이쪽 좋아해. 야. 바닷가 좀 걸으라고요? 다 눈으로 걷고 있어요, 눈으로. 40km. 1시간 10분 걸려. 40km 나왔어, 우리가? 오, 그게 뭔가 많이 왔다. 이쑤시개 없니? 저기 갔다 와? 고맙다. 와, 바람 솔솔 불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진짜 힐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바이크 부츠를 벗고 평상 위에 올라가 봅시다. 야. 사장에서 뒷고양이 해달라고. 뒷담화. 뒷담화. 고맙다. 이쑤시개를 3개씩이나 또 이렇게. 아이고. 나 못되게 좀 해주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여기 위로 신발을 아, 걸러. 신발 벗어야 돼? 아, 미안하다. 근데 무릎베개가 지금 딱 각이야. 방송적인 각이야, 각. 아니, 무릎베개를 해달라고. 그걸 핸드폰 주고. 아, 잠깐만. 팔이 짧아? 응.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이고.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주도 갔는데 해변가에서 바닷물의 발이라도 적셔 키윽키윽키윽 풍경만 구경하네.
눈으로 담는 거지. 수영아. 어? 내 무릎배기가 이게, 아, 그니까, 무릎배기가 이게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가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1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보통? 불편해? 아니, 됐어, 됐어, 맞다. 주니까 멍이 들지, 주영. 아니, 원래 어떻게 하더라? 나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요? 진행복하다. 맞지? 응. 2만 원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응. 솔직히 이 정도 맞으면 응. 진짜 가성비 좋게 이것저것 많이 먹은 거야. 저기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였어? 난 돼지고기. 어, 돼지고기 맛있었고 가다 가지무침도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 야. 랜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향보호사 2화. 난 솔직히 나 오염마카세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 맞아. 아니 세상에 밥도 맛있더라니까? 응, 맞아. 존나 찰기, 찰기 개쩔고 그지? 흥미에다가 이것저것 아끼지 않고 많이 주네. 확실히 남쪽에 있어서 남 목포랑 가까워서 그런지 그 사장님이 말투 보니까 목포 사람이야. 그랬어? 그랬다 그랬단께. 그랬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 아... 그게 이제 전라도 말투거든. 아, 근데 이빨 닦고 싶다. 약간 이빨 벽에 있는 그 이제 노폐물 제거하고 있어.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너 그러다 하지 종맥류 온다. 아지 정맥류래. 아이고 좋다. 돗자리 하나만 딱 있으면 좋겠다. 살짝 엠보싱 있는 걸로. 진짜. 너무 딱딱하긴 하다. 이 소식이 여러 개 갖고 오기 전에.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혹시 주영님 이 모습도 사랑스러우십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귀여워서 보고 있지 않아요? 다리 계속 다들 오빠 사랑한대. 아, 신티였어. 신티인 걸로 왜 지랄? 오빠 지금 더 많은 행동을 하고 있어. 배때기 한 대씩에 때려주면 300개.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 진짜로? 아, 어, 맞아. 어, 야, 저거 너 손 손에 너 손 뭐 똥꼬 팠어? 왜 똥꼬 냄새가 나네 손에서? 어? 오빠 뭐? 야, 너 나이 서른 먹고 똥꼬 파냐? 나 오빠 머리 이렇게 맞지? 미친. 내가 머리 이렇게. 아니, 진짜, 뭐, 똥꼬 냄새 나. 손가락에서 진짜로. 아니, 순간 여기서 동남풍이 불었거든? 동남풍이 불면서 쓱 맡았는데 똥꼬 냄새 확 나네. 그거 오빠 머리 냄새 나고. 아니, 아니, 네 손가락 냄새 나. 호랑이 같아.
겨울에도 꽃 산다 그러는데? 머리 땀이 나긴 했지. 뭐야, 씨발. 진짜 뻥치고 오빠 여기 진동 울려 받아. 오빠 쌌어. 이러니까 똥 냄새 나는 거야 오빠한테. 빨리 한번 봐 보자. 살짝 만져봐. 젖었나? 하지 마. 그레이 쉰가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빠. 아 오빠 알았어. 응.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네. 응. 잠깐만. 이렇게. 아 기억났어. 이거네. 저는 대관호 씨 나인다는 대관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영사님 할배 지렸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기저귀 갈아달라고요?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으 18 진짜 라디오 모드로 듣다가 깜짝깜짝 놀란다. 너 혼자 대박. 걔들이 귀가 좋은가 봐. 저기 한 800m 저기 뒤에서 개 한 마리 지니까 여기도 짖네. 아우 집까지 또 언제 가냐. 그러니까 운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좀 답답하다. 아니 바이크가 너무 어려운 바이크야 세상에. 나도 눕고 싶어. 이거 하나 뽑을게. 실제로 오늘까지 있어야죠. 아니 이제 내일 저기 비행기 타고 가야죠. 아 내가 면도를 해야 되는데. 아 면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거의 집에서 치과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수염 안 밀고 계속 나가지고 덥수룩 가게 수염 자라니까는 외국인이 말 걸더라고. Do you know Tom Hardy? No, I'm Korean. 뭐 정신병 있다니까? 아니 진짜로 오빠 정신병 심해. 아 이빨 때 그거 빼라. 대망문 털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이발 진짜 좁혀고 싶다. 항문 털. 아 근데 진짜 바람. 야 좀 막지마 바람 좀. 아우 좋다. 야 동남풍 분다. 동쪽이 어딘지도 모르는. 오빠 나도 놀래. 왜? 웃고 싶어. 안 돼. 800 해줄게. 아 싫어. 아이씨. 하지 마. 앉아 있어. 아 웃고 싶어. 아 좋다. 야 제주도라는 곳이 진짜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좋됐다. 왜? 13% 남았어. 어떡하냐? 충전이 안 되네 오히려 그러면? 그런 거지. 이걸로 해봐 이걸로. 아빠 그거랑 좀 갈아봐야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일단 여기 누워있을 때만 이렇게 해서. 아니 뭐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달아. 무슨 2만 암페어 3만 암페어짜리 두 개를 가져와도 됐어. 일단 됐어. 일단 됐어. 일단 살렸어.
더워 여기다가. 허벅지 피 통하지? 응. 발끝에 감각 살짝 없어. 오빠 나도 줄래. 800 해줄게. 에이. 응? 아니야. 응. 800 같은 거 하지 마. 그럼 무릎 베개는 왜 하는데? 이게 편해. 진짜 이기적인 스킨. 모든 삶을 오빠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 응? 오빠. 응. 머리숱은 많아. 근데 진짜 얇아. 그래, 탈모 있는 게 아니라. 응, 탈모 아닌 것 같아. 탈모가 아니라 머리가 얇아서 그래. 숱은 많아. 어. 빽빽해 보면 이게 두피를 보면. 맞아. 너. 응, 고마워. 응. 에헤. 에헤. 자. 응. 팔에다 이거 좀 대. 아, 네가 넣을게. 응. 랜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원숭이 입 빼주는 거 같냐 왜 이렇게. 응? 아, 아메리카노 하나 싹 빨고 진짜. 몇 시요? 몇, 다섯 시 몇 분이지? 고도가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애절연 목이 꺾인 것 같은데? 5시 22분이네. 5시 22분이면은 제주도 시차 적용해서 서울은 5시 20분 정도 되겠네. 응? 농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800에 보고 크무태하는 내 인생이 레전드. 네. 깜짝이야. 어, 끊겼어. 응? 어. 정신병 있네. 진짜 정신병이네 이거. 별풍선 안 터지는 끊겼어. 아. 악몽이네.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로 눈 뜨면 300개. 줘. 14번. 안 돼, 진짜? 되고 있어. 저 왜 안 줘? 줘. 나는 야우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몰래 가서 뺨싸대기 한 대 갈기고 튀고 싶네. 너만 일어나자. 좀 아이고. 일어나자, 일어나자. 너 일어나. 너 먼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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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일어나, 일어나 빨리. 아이씨. 아우, 찌끼. 일어나 빨리. 오빠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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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어나라고. 뭐 반동 써야 돼. 아, 빨리 일어나라고. 아이씨, 알았다고. 오, 300개 감사합니다. 예.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독한 새기. 고마워. 근데 너가 우리 깨워줬어. 아, 근데 진짜 여기서 한숨 자고 싶다. 진짜로. 한숨 자자. 안 돼. 어떻게 여기서 한숨을 자?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아니, 일교차가 존나 심하더만. 요즘. 저녁 때 했는데 막 오들오들 떨면서 가면 어떡해. 어제 안 그랬잖아. 어제는 습했고, 오늘은 완전 추울걸? 제주도 예상 날씨 볼까? 좀 있으면 일몰인데. 그거 보면 안 돼. 사람들 많다. 나가자, 가자. 안 되겠다. 저희 카페인가? 이거 카페야. 저희 카페야? 응. 그래, 카페를 가자, 사람이. 커피 먹고, 커피랩을 한 20분 때리면 딱 좋아질 듯? 충전도 시킬 겸. 어때? 진짜 이쁘다. 와, 나. 좀 나와주네? 나가, 나가. 아니, 접잖아. 빨리, 저 준비하고. 왜 저래? 아니, 오빠가 나가면 되지. 왜 이래? 오빠. 진짜. 좀 환하게 생겼어. 오! 귀여워! 뭐야? 오빠 되게 잘 나와. 역시 아이폰이 잘 나와, 그치? 코트 F사이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꾹꾹꾹 깎아. 정말 귀엽네. 배경화면 해야겠다. 너무, 와, 신생아 같아. 와. 보이세요?
송강 아니야? 배우 송강 사진 또 인스타에서 가져왔네. 미친 거야. 하지 마. 송강. 왜 또 송강 사진 가져와? 닥치라고요. 이게 송강? 2단계 송강? 나 배경 알아. 배경은 이거 할 거야. 나 인생 똑바로 살고 싶어져, 이거 보니까. 바로 해줄게. 바로 해줄게. 귀엽다. 바로 해줄게. 존나 좋은데? 저거 공유 좀 해줘, 카페에다가. 알았어. 카페에 올릴게요, 지금. 카페에 올려봐. 존나 웃기네. 바로 올려줄게. 나 첫 게시글이야. 두근거려. 어떻게 하는 거야? 배터리 1%야. 빨리 하자. 빨리. 어디 게시판에 올라야 돼? 사진? 아니 그냥 움짤? 저... 코트 움짤 모음 여기? 아무데나. 존나 귀여워. 상세 설정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그냥 나 올렸어. 근데 잠깐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폰 케이스로 하세요. 저 배경화면 했더니 되게 기분 좋아요. 아름다운가. 봄 안철 걱정을 겪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아 올렸다. 분분한 낙화. 그럼 비공개로 올릴 거야. 이거 어디 나오는 거야, 오빠?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우리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한 잔은 이 모든 걸 알고 예상하신 알라를 위하여. 여는 대관호 씨 나인다는 대관호 박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또 이런다 또. 너무 좋다. 어제는 월요일이라서 더 막 차가 막혔었겠지. 그렇지. 색비! 알게 싹스 바로 CB 아르카임. 16% 되고 있네 충전. 오빠 가서 호텔 레스토랑 가볼래? 지리긴 한다. 진짜 싫다. 아니 난 너무 좋은데. 나 오빠가 더 좋아. 우와 오빠 이런데 어때? 응. 이런데. 그거 뭐야? 레스토랑? 분위기 좋지. 또 먹어? 아니 이따가 저녁에. 어딘데? 그 숙소 근처. 아 근데 난 시내 들어가기 싫더라. 아, 오케이.
시내 말고 외곽에서 어, 먹자. 외곽이 제주도 차가 안 막히잖아. 해안로 레스토랑 인정? 해안로 레스토랑 좋다. 거기서 칠렉싱 하고파. 실렉싱이 뭐야? 몰라. 오션뷰 레스토랑 이런 게 있네. 사실상 우리 호텔에 있는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호텔 있는 레스토랑도 저기 전평점 많아? 거기 그냥 원래 그냥 호텔 괜찮아서 샀으니까. 거기 레스토랑 가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안가를 가든가 아니면 숙소에 있는 레스토랑 가든가. 그니까 레스토랑 가서 뭐 스테이크나 썰든가. 10시까지라 하니까 어차피 시간 되잖아.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진짜 노을이 예술이야, 예술. 이제 신발 신고 갈 준비 슬슬 하자. 너를 사랑해 하면서 노을 보고 있다 오빠 그치? 준비 다 해. 여기가 우영우 촬영지라고? 그런 얘기 없는데? 담배 하나 가오니라. 가오나 개새끼야! 크로마키 아닙니다.
준아 담배. 어. 다 챙겨, 다 챙기고. 저 그대로 들고 가면. 구남인 거, 어, 구남, 구남 맞아. 구남이야, 구남. 어, 구남 맞아. 김구남이, 네 서울 가서 사람 하나 죽이러 나. 에? MG. MG만 가면 된다. 주영아, 위험해. 와, 근데 진짜, 야, 그림이다. 주영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림이야, 그림. 진짜 좋다 여기. 어딘가를 가는 것보다 유유자적하면서 진짜 각 포인트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서 잠깐 세워놓고 이게 힐링이지. 가자 이제. 숙소 좀 찍어줘, 내 집에. 응. 이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되는 건가, 지금? 이거겠지? 잠시만. 근데 네비폰은 할 필요 없어. 네비폰은 만땅 차있더만. 아, 충전? 어. 해안도로로 가는 길. 아니, 내가 해안도로 알아서 갈 테니까. 응. 목적지만 찍어줘. 예. 오, 괜찮다.
나 방금 빨랐지? 그거 어차피 떼야 돼. 가고 싶어도 카페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쪽에서 멀려나? 너무 어두워지겠다.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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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어디 못 가. 응. 어, 전용해. 전용면 안 해요. 런닝맨 저녁에 런닝맨 하나요? 존나 웃기네. 진짜 오빠랑 좀 닮은 듯? 아 핸드폰에 음악도 틀어야 되는데.